육개장 도자기의 육개장 묵방 빠르리. 도자기 육개장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요 도자기 육개장하고 그리고 스트로폼 육개장 과연 어떤 게 맛있나 한번 맛보시겠. 케이치부드 레시피. 디테일도 좋아요. 디테일도 옆에 이렇게 막 글 써져 있는 거, 격한 리액션과 함께 뚜껑을 닫아주고 4분 후에 벅찬 감동을 느껴보세요. 막 요런 식으로 영양 정보도 보면은 두근거림, 감사함, 사랑스러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흥미로운 도자기다. 어, 참고로 이거 크기가 조금 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있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물 따라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은 자, 육개장 면 넣고 부시래기 위에 딱 넣고 가루 이렇게 싹 넣고, 여러분들 오리지널하고도 맛비교해볼게. 여기도 똑같이 가루 넣고 물은 살짝 낮게, 여기도 똑같이 물선까지. 오? 잠깐만, 물 좀 비슷하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육개장 묵방인데 막 김치 빠짐 서운하다잉. 뜨거운 거 먹다 보면 음료수 먹고 싶다 이게. 자, 이거 뚜열치 남은 거. 아, 여러분들 육개장만 먹으면은 아쉬워하실 거잖아요. 아쉬워할 것 같아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놨지. 면 익는 거 기다리는 동안 밥 좀 먹을까? 치킨은 에어프라이기 돌리고 이제 밥은 전자레인지 좀 돌렸습니다. 띠리. 아, 무난하게 맛있어요. 무난한 치밥, 무난한 치밥. 오, 이야. 파란색으로 식욕 감퇴. 아, 슬슬. 아, 야, 일단 기본 육개장부터 왔네. 띠리! 뜨거워 죽을 뻔했다. 오우, 야, 이거 도자기도 한번 먹어볼까 이거? 어, 잠깐만. 와, 뚜껑 단점. 똑같은 도자기라 가지고 열 전도율이 좀 뜨거워가지고 요거 좀 쓸게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도자기 육개장 맛 이거 띠리. 육개장 맛. 둘 다 똑같은 맛이 왔네요. 맛이 다를 수 없긴 해. 네, 맛있다. 김치만 같이 이거 띠리. 여러분들 갬성템, 갬성템. 도자기랑 컵 차이, 스트로폼은 이거 재활용해서 못 쓰는데 도자기는 재활용해서 쓸 수 있다? 근데 생각보다 뚜껑이 별로예요. 뚜껑이 이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턱이 있거든요. 그 약간 뚜껑 닫혔을 때 막 움직이지 않게,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면 얹어가지고 딱 먹는데 여기 걸터가지고 싹 먹으려 그래도 약간 좀 부드럽게 소로록 안 들어온다 이런 느낌? 국물은 안 흘리는데 나는 약간 벽타기에서 먹는 거 좋아한단 말이야. 이런 거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보다 여기서 이렇게 딱 기대놓고요. 응? 요렇게 먹기 좀 불편하다 요 정도. 그거 말고는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먹다가 이거 치킨 한 입 말고 치밥. 와, 근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소처럼 잘 먹는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양이 적지 않습니까? 소식. 육개장은 한 끼가 안 돼. 디저트. 디저트.
와, 그리고 여러분들 방금 발견했어요. 도자기 단점. 이거 뜨거워요.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옮기려 그러면은 도자기 너무 뜨거워가지고 옮기기 힘든데 스티로폼은 안 뜨거워. 컵라면 잘 만들었다. 그래, 포지션 좀 바꾸게. 아니, 제가 이거 뚜열치 리뷰한다고 뚜열치 두 그릇에다가 돈가스덮밥인가 그렇게 세 개 사가지고 먹었거든요. 튀김류만 세 개 먹으니까 배때기 찢어져가지고 느끼해가지고 힘들었는데 컵라면하고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먹다가 와, 그리고 입이 막 뜨거울 때. 야, 이거 먹고 나서 그냥 바로 롤토체 쌈판 갈겨야 될 것 같은데요? 파란색 음료는 마운틴듀 제로, 마운틴듀 제로. 워셔액이 아니라. 워셔액은 초록색 아닌가? 아, 파란색인가? 색깔 좀 헷갈림. 색이 다양해요? 파란색, 초록색 둘 다 있구나. 내가 이마트에서 샀던 거는 초록색으로 기억해가지고 보통 파란색이에요? 야, 근데 워셔액도 사서 넣고 부자네 부자. 원래 워셔액은 그냥 대충 생수통 좀 부으면 안 되나? 너 운전할 때 어차피 나와가지고 씻겨내는 거 그냥 물 갖다 부으면 잘 되는데. 고장나나? 그래서 내 차가 그쯤 작동 잘 안 하나? 아니 왠지 이게 그렇게 워셔액을 딱 쏴요. 와이퍼가 이래 하는데 와이퍼를 새 걸로 바꿨는데도 막 끼익끼익 하면서 막 어? 그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던지. 다음에 워셔액 한 통 사야겠다. 제 차한테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타이어만 잘 굴러가면 되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매지 인정 뭐야 이거? 봐봐. 근데 나 소식자 맞다. 육개장 두 개에다가 밥 한 공기밖에 안 되는데 육개장에 밥을 못 말겠어요. 배불러가지고. 와. 아니 육개장은 1인분 아니잖아요. 그러면 1인분도 못 먹는 거 아닌가? 제가 소식좌인데 진짜 조금 먹을 때 육개장 반만 먹고 다 버린다고요? 코스프레 하지 말아주세요. 육개장 반만 먹고 다 버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나도 다 버려요. 진짜 다 버렸는데 나도 소식좌? 아, 여러분들 아 저도 너무 배불러가지고 육개장 밥만 먹고 다 버릴게요. 아 못 먹겠다. 잠든 버릴게요. 아니 이게 무게로 보면은 이게 반이에요. 아, 근데 진짜 배부르다. 와 뭐지? 근데 진짜 다이어트 부작용 너무 심각하다. 이거밖에 못 먹네. 집에 남은 치킨 더 있거든요? 그거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배불러서 안 되겠어. 배불러서. 여러분들 저 요즘에 배달을 시켜 먹잖아요? 남겨요. 옛날에 배달 하나 부수고 또 배달 시켜 먹던 나? 나 생각보다 노력파 먹방러였네. 한 달 만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뀐다. 아니 벌써 부풀었어요? 아직 턱선 좀 보이고 쇄골 있고 아직 마르지 않았나? 아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배불러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자 특 남김. 와 진짜 배 찢어질 것 같은데? 너무 배불러.
와. 94.0, 94.0. 이쯤에서 해보는 돌발 퀴즈. 과연 뭐가 스티로폼일까요?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딱 보니까 알겠는데? 참고로 도자기는 요쪽입니다. 뭔가